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기업분석팀 통신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장민준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그 SKT의 1분기 실적 리뷰를 말씀드리면서 통신사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해보고 SK텔레콤의 어떤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제목은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한 강자라고 뽑아보았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실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통신 3사를 보는 시장의 어떤 시각 같은 경우는 5G 가입자가 어느 정도로 올라와 있냐, 그리고 코로나19에 5G 가입자 영향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리고 유선 방송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렇게 좀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G 가입자부터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1분기 3월부터 국내 코로나 이슈가 좀 터지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산업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5G 가입자 측면에서는 1, 2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1, 2월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1분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이한 수준이었다. 그렇다고 너무 잘 나왔거나 덜 나왔거나 이러진 않고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이 평이한 수준이었다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2분기 실적이라든지 3분기 실적 어떤 변동성에 대해서 리스크 요인으로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통신 3사들이 5G 가입자를 평이한 수준으로 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리스크 측면에서는 리스크가 좀 덜하다라는 측면에서 통신 3사의 실적 안정성은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비 주가는 같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빠진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통신 3사 1분기 실적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KT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분기 영업수익 같은 경우는 4조 4,500억 원, 전분기 대비 1% YOY, 전년 대비 3% 정도 늘어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이제 마이너스 6% 정도 감소했지만, 전년 분기 대비 4분기 어떤 기저효과 때문에 전분기 대비는 86% 성장하는, 그리고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는 실적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무선 서비스 같은 경우, 저희가 무선 서비스라고 하면 그 통신 요금을 내는 부분이 되겠고, 무선 서비스 수익 같은 경우 로밍 수익이 그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을 안 가다 보니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영향은 크게 없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5G 누적 가입자가 265만을 기록하면서 견조한 실적 성장을 기록하였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G 가입자가 견조하게 올라옴으로써 무선 ARPU, 이 ARPU라고 하면 이제 월평균 고객들이 내는 요금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전년 대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 측면에서도 지금 7,565억 원을 1분기에 사용했는데, 그 전년 대비 8%가 성장하는 그 그림보다는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1% 감소한 부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3월부터 5G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면서 통신 3사가 과도하게 마케팅 비용을 집행을 하기 시작했고, 이게 2년 상각하는 부분 때문에 2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봤는데, 이게 전분기 대비 11% 빠지는 기록을 하면서 1분기에는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통신 부분 같은 경우도 SKT가 가지고 있는 비통신 부분의 사업들이 이커머스라든지 ADT캡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수요와 맞물려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좀 여전히 실적은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고, 하반기 또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분기는 조금 코로나19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어떤 리스크보다는 어떤 자회사들 그리고 관련한 비통신 사업 분야의 성장이 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20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5%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영업이익도 14%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의 1분기 실적을 토대로 봤을 때
코로나19 역량보다는 자회사들 그리고 비통신 업체들의 비통신 사업들의 실적 성장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SKT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투자 포인트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5G 가입자가 생각보다는 많이 빠지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2분기 두 번째로는 비통신 사업 분야가 언택트 수요와 맞물려 있는 사업들이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간 실적에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측면으로는 과도하게 빠진 부분, 그리고 시가 배당률이 올해 4.8%가 나오는 시가 배당률이라고 하면 뭐 주가 측면으로는 충분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